야, 요거 쫙 찢어가지고. 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했는데,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 뭐래? 홍어? 화이팅? 그러면 새조개 샤브샤브? 아, 그래서 새.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잠깐만. 근데 새조개 샤브샤브라고 그러면서 배추는 어디 가고, 가진 채소들은 어디 갔어요? 달랑 무하고 파예요? 이 무 갖고 뭘 하려고. 아니, 이게 달랑 무하고 파만 있으면 뭐, 무파야? 마프도 아니고?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말이야. 이 새조개하고 이 무하고 파, 어? 이거만 이렇게 달라. 그럼 이거 어떻게 썰어요, 이거? 어디 요리나무 하나나무 봅시다. 아니, 이걸 왜 날주냐고. 셰프인 자기가 해야지. 어? 뭐 파이바 무슨 셰프라면서요. 이 파로 그냥 팍 때려먹고 싶다. 이 도레무파. 어떻게? 얇게? 오늘만큼 이만큼 다. 네, 아무래도 이거 잘못 따라온 것 같아. 샤브샤브 하는데 배추도 없어. 달랑 무만 무엇을 무를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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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브샤브에 마늘을 넣는단 말이야? 아니, 오늘 무슨 뭐 자기가 셰프해서 맛있는 걸 해주겠다 그러더니, 아니 자기가 한 게 뭐 있어 도대체. 채브란 선생님이 진짜 웃어 팍 하고. 조개는 나도 씻겠다. 조개는 나도 씻겠어. 응? 조개는 여자인 내가 씻어야지. 조개에서 남자가 씻었구나. 도레미파 도레미파. 소금? 야, 진짜 못됐네. 제일 쉬운 소금은 자기가 넣고, 썰고 닦고 하는 거는. 어머! 이걸 난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 그러지 말고. 아니야, 그러지 말고 가위바위보 해서. 가위바위보 해서 쪼개죠. 가위바위보. 아, 자기도 쪼개지. 자, 이렇게 놓고 가위바위보. 아, 네.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아씨,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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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가위바위보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안 되는구나. 야, 이거 싱싱해서 이거 안 뽑아지네. 어? 이렇게 하고 이걸로 이렇게 따면 안 될까? 내가 할게! 내가 실패할게! 이 사람 때려쳐, 이 사람! 오! 개도 있어, 개! 얜 뭐해, 개? 여기서 뭐해, 개? 아, 새조개가 이거 특이하네. 아, 이렇게 해서 새 부리 같아서 새조개예요? 오. 야, 진짜 어떻게 다 갑자기 두 개만 까고. 야, 까고 있네 진짜. 어? 어, 이렇게 진짜 잘 까지네. 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 내가. 어? 어, 이게 싱싱해갖고 진짜. 어머머, 칼 부러지겠다 얘네가. 오, 오, 내장이, 아, 동. 이걸 어디, 여기? 아, 새조개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아,
이렇게 해서 손질을 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제야 이제 꼼짝이 맞는군. 셰프님은 까고 나는 듬고, 다 듬고. 그냥 이렇게 해서 하지 않고 물로 그냥 쓱쓱쓱쓱 씻으면 안 되나? 안 된대, 안 된대. 자,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 한 몇 분? 3초에서 5초? 야, 그럼 진짜인가 한번. 3초, 정확히 얘기해요. 3초야, 5초야. 3초가 더 맛있어, 5초가 더 맛있어? 3초? 난 5초. 하나, 둘, 셋. 3초짜리를 한번 내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 아삭아삭. 이 쫄깃쫄깃을 넘어서서 아삭아삭. 어쩜 이런 식감이 나죠? 근데 나는 4초도 됐네. 4초도. 가만 있어. 이거 그러면 3, 4. 아유, 내 저기 내 거식이야. 이게 나만 먹으면 어? 진짜 거짓말일 것 같으니까 이건 나는 네. 4초. 4초 식감 좀 얘기해 줘요. 어때 어때? 진짜로. 정말 사각사각해요. 그치? 쫄깃쫄깃이 아니라 사각사각. 아니 근데 이게 꼭 3초나 4초, 5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좀 길게 하면 안 되나? 아, 길게 하면 질겨진대요. 셰프의 얘기대로 한 몇 초. 이러고 있다가 막 우리가 수다 떨고 뭐 하고 있다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어머 얘야 야 이거 집어넣고 얘 깜빡 잊었네. 빨리 건져 먹어야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아 이렇게 하다가 늦으면 질겨진다 이거지. 거기다 거기다. 야 이거 진짜 너무 오래됐어. 소리만 아작아작 그지? 확실히 쓰러지네. 쭈꾸미? 쭈꾸미는 어떻게 해요? 쭈꾸미도 그냥 구워? 이거 통째로다? 아직 살아있어. 자, 늡니다. 쭈꾸미는 그럼 몇 초 정도? 쭈꾸미는 다리가 빨개질 때쯤. 쭈꾸미의 다리가 딜 때쯤. 샤브샤브 하면 채소를 많이 넣고 이 먹어야 참 맛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요렇게 무하고 파하고 마늘만 달랑 넣고 먹어도 이게 맛이 기가 막혀요. 이게 완전히 제철 음식의 그 재료의 고유의 맛을 풍미를 할 수가 있어요. 참 잘났다. 모르지만 참 잘났다. 아이고 튀었네. 빨갛게 튀었어. 이게 괜찮아요? 요거는 물 끓을 때 하나만 더 넣읍시다. 어? 이거는? 아 몸통은 다시 넣어요? 이것도 우리가 쭈꾸미가 딜 정도로 다리가 딜 정도로 빨갛게. 보자, 한 번도 안 봤더니 먹을 때는 먹긴 먹는 것만 1분 정도 했는데 요게 식감이 아주 머리는 더 완전히 오징어 삶은 것처럼 이렇게 퍽퍽한 것도 아니고 그 뭔가 살아있는 듯 하면서도 쫄깃쫄깃한 아, 이 맛에 쭈꾸미를 먹는구나. 야, 요거 얼마나 이쁘게 쪼그라들었는지 요거를 그냥 딱 해갖고 얼굴에다 분발르고 싶네요. 이렇게 차차차차차차. 응? 그 쭈꾸미가 분하다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아 이것도 야 여기서 이렇게 끓여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응? 아이.
라면은 왜? 야, 진짜 이런 데서 라면이 빠지면 안 되지. 파는 빠져도 돼. 이런 데에서 진짜 라면이 빠지면 섭하지. 김치도 이게 쫙. 야, 역시 우리 셰프님이 이 김치는 어디서 얻어왔어요? 어? 위치. 참 능력도 좋아. 이 김치는 썰어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손으로 쫙 찢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이 쭈꾸미에, 어? 김치를 이렇게 해서 라면 끓기 전에. 끓어. 이 라면은 헬멧 밑으로 못 먹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샤브샤브 하려고 육수가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싱겁긴 하지만 요런 데에선 또 요런 김치가 있기 때문에 싱겁게 먹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거. 김치하고 자 요렇게 라면과 쭈꾸미와 함께 드시면 뭐죠? 그렇습니다. 쭈꾸미라면 니가 쭈꾸미라면 먹어. 아이고 이건 못 먹네. 아이고 속 터져. 그럼 나만 먹는겨. 나만 어? 나만 맛있게 먹는 라면은 콜로라면. 자 이게 나 이렇게 먹을 수 없어. 소주 줘 소주.